안녕하세요. 제 이름이 이정하고요. 저는 현재 한국에 잠시 나와 있습니다. 원래 사는 곳은 캘리포니아인데 여기서 가족, 친척, 친구들 만나면서 제 충전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서울신학대 오르간과에 계시는 김지성 교수님과 인터뷰를 하게 되었는데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선생님. 그분 경력은 정말 많으신데요. 어머님께 5살 때부터 음악을 배우고 13살 때부터 오르간을 시작한 후 서울 신학대학교 독일 쾅 국립음대에서도 공부하시고 전 세계 60개국인가요? 지금은 늘어서 75개국이요. 죄송합니다. 전 세계 75개국에서 연주를 하셨고 또 앞으로도 많은 연주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모신 이유는요. 김지성 교수님께서 이번 2월 11일 네, 주일입니다. 4시에 제가 섬기고 있는 세인트 앤드류스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뉴포트 비치에 있는 데인데요. 로스앤젤레스에서 한 1시간 정도 남쪽으로 가면 이렇게 있는 도시고요. 그 연주는 그 미국 오르가니스트 협회와 또 뮤직 미션 인터내셔널이 공동으로 이렇게 주최하는 그런 연주입니다. 김 교수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인터뷰에 응해주시고 정말로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만나주시고 감사합니다. 저기 벌써 1월 4일이 됐네요. 네, 그렇습니다. 2023년이 정말 빨리 지나간 것 네. 같아요. 2월 11일에 제가 근무하는 그런 뉴폴 비치 거기 교회에서 연주를 하실 텐데요. 네. 캘리포니아에서 연주하신 적 있으세요? 캘리포니아는 공식적으로 처음입니다. 아, 네. 그러세요? 이번에 세인트 앤드류스 장로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에서도 연주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예, 2월 7일 오후 1시에요. LA 대성당에서 예, 연주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거기 저도 한두번 정도 연주했었는데 납슨 오르간이 있는 아주 멋있는 그런 성당이죠. 제가 또 아주 궁금한 게 많아요. 이번에 어떤 작곡가들 곡을 연주하실 건가요? 저를 보여줄 수 있는 음악이 뭘까 궁금해 하다가 아, 독일 곡과 프랑스 곡, 제가 공부했던 그두 나라의 곡과 제가 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이 작곡한 곡, 그리고 또 제가 작곡한 곡을 연주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독주에 어떤 저기 띰 같은 거 혹시 생각하시나요? 특별하게 이번에는 저랑 서부에 있는 오르가니스트들이 아마 오실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제가 이제 처음 인사를 드리는 거니까 특별한 주제보다 아, 저라는 사람이 어떠한 정체성을 갖고 있고 정체성. 어떠한 색깔을 갖고 있는지를 인사드리는 경우에서 특별한 주제는 정하지 않고 제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곡을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네. 정체성이요. 네. 재미. 왜냐면 예. 오르간 자체가 저를 나타내는 표현 수단이기 때문에요. 예, 저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또 저의 음악성과 저의 또 예, 개인적인 성품을 나타낼 수 있는 예, 것이 바로 오르간을 통한 음악이기 때문에 제가 예, 저를 잘 보여줄 수 있는 거를 예,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네,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듣기로는 또 김 선생님께서 그때 바하 곡들 네. 또 전곡도 뭐 계획하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거는 그 녹음은 한국에서 하시나요? 예. 아니면 외국에서 제가 하시나요? 바 전공 연주를 약간 제 나이 29살 때 전공을 29살. 했었었는데요. 굉장히 그때 어리셨을 예, 그게 뭐 지금도 어리지만 그럼요. 그럼 예. 앞으로 50년은 더 하셔야 아, 되는데. 예. 그런데 그때 연주를 제가 녹음을 한 거는 이제 들어봤더니 아, 그냥 젊은 나로서 지금은 만족스럽진 않지만 아, 젊은 연주였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지금 연주를 남기고 싶은 이유는 제가 어떻게 스스로 바하에 대한 신학이 바뀌었나를 좀 제가 다시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것 같고요. 결국은 모든 오르가니스트가 그렇지만 결국은 바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바하 음악을 다시 하고 싶은데요. 이미 제가 그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음반을 여러 기존의 바 곡들을 녹음하시는 사람들의 음반을 제가 다 모았더니 34개 있더라고요. 바 전곡 음반이.
근데 그들의 공통점은 거의 다 역사적인 히스토리컬 오르간에서 연주를 했었었는데요. 저 역시도 그럴까 생각을 했다가 제가 한국인으로서 또 제 후배들이나 또 제자들에게 어떠한 것을 남겨야 되나 생각을 하다가 아 나는 한국에는 특별히 역사적인 악기가 없기 때문에요. 제가 역사적인 악기를 연주하는 것도 도움이 되겠지만 모던 악기로 어떻게 하면 가급적 바하의 음악을 재현할까라는 고민을 제가 하게 됐고 네. 아 그러면 제가 현대 악기에서도 충분히 바하 스타일로 바하 음색을 뽑아내서 그들에게 음색까지 예,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알려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요. 저는 제가 있는 학교에 있는 리거 오르간을 비롯해서 가급적이면 한국에 있는 악기로 바 전곡을 좀 연주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혹시 음악 활동을 하시면서 아 이게 내 장점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아, 제 장점은요 일단 영역을 그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네. 영역이 어떤 영역? 그렇다면은 뭐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바로크의 스페셜이다. 아니면 나는 뭐 독일 음악만 연주하겠다. 아니면 나는 정통적인 문헌에 있는 곡만 하겠다. 나는 뭐 편곡된 작품은 연주를 하지 않겠다. 네, 이런 것들에 있는 반면 저는 제가 운이 좋게도 다른 사람보다 오르간을 지금 일찍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렇죠. 여태까지 13살이라고. 네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됐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대부분의 오르간이스트의 착각이 오르간 음악이 많이 대중화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직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직까지도 독일, 유럽에 있는 나라들조차도 오르간은 교회 중심으로 연주가 많고요. 그리고 유명한 아무리 큰 뭐 베를린핀이나 빈필이나 여러 필하모니 홀에서도 오르간 협주곡이 1년에 한두 곡 연주되면 정말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오르간이스트로서 고민을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오르간을 대중화시킬까. 그러면 저희가 청중들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청중들한테 기대치를 저희가 연주자 기준이 아닌 청중들의 기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결론을 제가 얻었고요.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는 맞아요. 청중들이 좋아할 수 있는 음악도 연주를 해야 되고요. 그렇지, 그러기 맞아요. 위해서는 저희가 문헌성에 있는 곡들도 연주를 하지만 예, 또 나아가서 편곡 작품이나 재즈, 그 다음에 오르간 독주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악기들과 네. 콜라보레이션을 좀 해서 예, 오르간을 좀 더 친숙하게 만드는 예. 것이 저의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냥 그런 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렇게 예, 구애받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악기와 이렇게 같이 연주하신 적은 있으세요? 네, 제가 작년 2003년, 23년에 제가 오르간 오라고 해서 바이올리간, 예, 오르간 오자의 약자로 해서 오케이. 제가 바이올리스트하고 첼리스트하고 예. 이제 첫 번 창단 연주회를 했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라인벨거나 듀프레나 예. 아니면 기존에 있는 예, 문헌상에 있는 트리오 곡을 연주를 했었고요. 예. 그 외에 이제 다른 뭐 예, 흑인 연가나 재즈나 여러 예. 가지들을 또 저희가 편곡을 해서 연주를 했었고요. 그 외에 뭐 여태까지 제가 오르간과 다른 악기들이랑 같이 한 거를 보면 뭐 트럼펫, 브라스 앙상블, 예. 그 다음에 하프, 피아노 거의 해볼 수 있는 악기는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르간하고 발레도 제가 해봤었고요. 그 다음에 오르간하고 무비, 예, 무성 영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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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또 제가 해봤었고요. 그래서 가급적 많은 거를 제가 예. 하려고 예, 시도는 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중들이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오더라고요. 기존 오르간에 대한 예, 인식이 아직까지 좀 많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봅니다. 되게 큰 숙제신데 네. 계속 하시면서 예. 이제 사람들이 아 이게 이런 악기구나 이게 그냥 가서 사람들이 보통 그러잖아요. 졸린 예, 졸리다고. 예, 예. 그래서 그래서 저희 독일 선생님도 저한테 얘기를 하셨지만. 오르가니스트는 여러 가지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마찬가지지만 저희가 주일날은 정말 리터지한 오르가니스트로서 예, 예. 예.
그런 곡들을 연주를 해야겠지만 그 외에 다른 날은 저희가 콘서트 오르가니스트로서 정말 카멜레온 같은 다른 색깔로 탈바꿈 해야 되는데 어떤 오르가니스트는 그런 면이 좀 부족하거든요. 맞아요. 네. 저희가 또 이제 좋은 말씀 너무 많이 들었고요.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르간 음악이란 김지성 교수님께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냥 제 자신입니다. 제가 아까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얘기했었는데요. 그냥 저는 오르간이 저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를 나타낼 수 있고 저의 또 품성을 보여줄 수 있고 제가 살면서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오르간이었기 때문에요. 예. 네, 그냥 오르간이 제 자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네. 그리고 예, 제 자신이고 저의 신앙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렇죠. 예. 예, 어머님이 굉장히 신앙심이 대단하신 분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저희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기 때문에 그건 예. 몰랐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제가 이렇게 교회에서 전주를 하는 동안 가끔 이제 교인들이 저한테 와서 아 너무 좋은 음악을 들려주셔서 감사하다 그러는데요. 저의 음악을 듣고 그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저 역시도 굉장히 감동을 그렇죠. 받을 때가 그렇죠. 있거든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더 준비를 하게 되고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제가 음악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또 달란트를 가지고 예. 예, 나눌까 생각하는 거는 결국은 오르간스를 할 것이 연습이더라고요. 그래서 연습을 통해서 예배를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맞아요. 예배에서 감동을 받게 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신 걸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그 김지성 교수님 연주 일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 7일 수요일이에요. 1시에는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그 대성당에서 그 연주를 하시고요. 그리고 2월 11일 주일 4시에는 제가 봉사하고 있는 그 뉴폴트비치 거기 교회 세인 앤드류스 장로교회에서 이렇게 독주를 하시게 됩니다. 두 연주 모두 무료고요. 많이 오셔서 아름답고 또 웅장한 그런 오르간 음악을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교수님 캘리포니아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